백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당황스러워요. 김일아 아나운서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 예. 어제 그 해방 전까지 백석의 연보를 사실 대강 훑었죠.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본 말을 모국어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석은 우리말로 시를 썼고 그것도 평양 사투리, 정주 사투리로 시를 썼다라는 것. 그리고요, 또 백석은 보통 사람들이 서정시를 쓴 시인이다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아동문학가이기도 했고 더 중요하게는 굉장히 많은 문학작품들을 번역했던 사람이에요. 뭐 알려지기로는 테스를 번역했는데 이건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왜 고요한 동강을 쓴 솔로호프라고 하는 있었잖아요. 솔로호프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소설가, 이 소설가의 소설을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도 상당히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도 잘했고, 그래서 번역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번역에 종사를 했던 시인이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잡지사 기자를 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예, 함흥에. 영생고보라고 하는 곳에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한설야라든가 나중에 백석이 북쪽에 머무르게 되면서 북쪽의 문단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아, 이렇게 보면 어쨌든 북쪽에 남은 문인이기 때문에 백석도 카프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민족주의란다. 사회주의 계열의 문화 활동을 했던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엄격하게 말하면 백석은 이념적인 색채가 없는 시인이었어요. 그랬던 백석이 만주로 가고 그리고 북쪽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일제하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딜레마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조금 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의 첫 번째 신청곡이요. 김현성의 국수가 먹고 싶다인데, 사실 굉장히 제주강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이걸 보자마자 너무나 재미있어서 웃었어요. 예, 왜 재미있어서 웃었는가 하면,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백석의 시 한 편을 소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제하의 백석의 행적 가운데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오산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오산학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쪽의 어떤 학교와도 닮지는 않았으나 그중 비슷한 학교를 고르란다면 뭐 풀무원 학교라든가 간디학교라든가 또 뭐 이우학교라든가 또는 거창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소위 그 왜 대안학교들 있잖아요. 자사고, 외고 이런 고급 특수 사립 학교들 말고 정말로 이 대안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합심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제대로 된 인문학 교육을 하겠다라고 모인 그러한 학교들이 남한에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러한 학교들의 원조. 예, 원조격인 학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처음에 오산학교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힘을 모아서 세웠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일제의 인가를 받아서 대학교에 진학을 시킬 수 있는 오산고보로 바뀌거든요. 백석은 오산학교에 입학했다가 오산고보로 졸업을 하게 되죠. 오산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샛별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사실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오산소학교, 그 다음 보통학교, 고보 이렇게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산학교라고 하는 곳이 사실 어제 제가 이 소월과 백석이 오산학교 출신이다라는 말씀만 드렸지만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 소월의 스승이었던 김억, 우리나라의 상징주의 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서구라파의 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전통적인 시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현대 시라고 할 수 있는 시들을 번역 소개했었던 바로 그분인데요. 이분이 선생님으로 있었고, 춘원 이광수도 여기 출신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 이중섭. 이중섭도 여기 출신이고, 오산학교 출신들 중에 쟁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특별한 분위기의 그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석은 더더군다나 그냥 여기 출신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정주 사람이에요. 거기 살았어요. 이 오산학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산 다섯 개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으로 오산학교라고 불렀다는데요. 예, 그산 다섯 개로 둘러싸인 분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선반도 조선 일제 강점기 조선의 북방에 똑똑하고 의기 높은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공부를 했구나. 바로 그 오산학교에 그 백석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기부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되게 좋았다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국수 얘기하다가 옆으로 새죠? 아, 여기 이 오산학교를 다닐 때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니까 특별히 기숙사를 짓지 못했던 무렵에는 학교 이문앞 근처에 있었던 이 농가들 있잖아요. 예, 그런 농가들이 학생들을 하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하숙을 받았는데 이 하숙을 그 백석의 집도 하숙을 쳤다라고 해요. 근데 하숙을 받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가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 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이 동네를 한 바퀴 쓱 돌면서 애들을 감시 감독하고 그러는데 그게 한 9시쯤 돈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나가고 나면 학생들이 사실 한 5시, 6시에 밥 먹을 거 아니에요. 배가 엄청 고프죠. 나가가지고 그때도 오산학교 근처에는 지금 대학가에 먹자골목들이 형성되듯이 먹는 거 파는 그런 가게들도 꽤 많이 생겨 있고 그랬대는데, 예, 가가지고서는 뭐 주로 뭐 만두, 국수, 뭐 찹쌀떡 이런 걸사 먹었겠죠. 예, 그랬던 시절의 편린을 보여줄 수 있는 시한 편이 있어요. 백석의 국수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 이시 굉장히 근사해요.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 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꽝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부룩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트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트라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예, 백석의 시, 예, 국수 중에 한 대목인데요. 저절로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백석이 이야기하는 국수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냉면입니다. 냉면. 주로 우리가 냉면이라고 부르는 동치미국에다가 꽁고기 이렇게 삶아서 찢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 냉면을 북한에서는 이 시절에는 국수라고 불렀는데요. 방송 마칠 때쯤 소개하려고 했었던 그 시를 그 제주강님의 신청곡 바람에 제가 먼저 들려드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노래 듣고 가야 되겠죠? 네, 예, 시작부터 벌써 국수 타령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지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배고프게 만들진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이제 오산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서정시라고 보통 하면, 옛날에는 미당서정주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서정주고요. 하지만 요즘은 미당의 시 같은 시가 서정시라고 불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죠.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꾸는 서정 시인의 자리에 예, 남과 북에서 공통적으로 김소월을 꼽고요. 그리고 이 백석, 북에서는 잊어버렸지만 남에서는 복원시킨 이 백석이 있고, 그리고 윤동주가 있습니다. 윤동주. 북한에서도 윤동주를 거론을 하는지를 제가 본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남한의 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동주를 정말 굉장한 시인으로 꼽고 있죠. 이 윤동주는 뭐랄까요? 이 조선의 문단, 조선인 문단하고는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주에 살다가 일본으로 가서 죽은 윤동주를 우리의 그 조선시의 역사에 넣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었어요. 웃기죠. 예, 여하튼 이런 뭐 윤동주라든가 또그 정말로 지사죠. 우국지사. 정말 지사고 우리의 독립운동가였고 참이 해방을 못 보고 처절하게 돌아가신 이육사 선생 같은 분들도 시는 굉장히 힘은 있지만 서정시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굉장히 좋은 시인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좋은 시인들이 우리말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말에 실어서 우리의 운율, 우리의 운율을 서정적으로 드러낸 시 작품들을 남김으로써 비록 일제강점기를 거쳐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민족국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오늘날 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 특히 백석이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역자들이 임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임화가 우리 문학을 이식문학이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또 상당히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이식된 문화 속에서 우리의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좀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때 임화가 했던 말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문장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면 제식의 어휘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참 공부하기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뜻은 맞아요. 임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이, 순 국문, 우리 한국말이죠. 예, 순 한글로 된 문장을 이 문인들이 써내기 위해서 일본, 메이지, 뭐, 대정, 뭐, 대정연간, 명치연간, 자, 이런 시기의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로 쓴 문장을 번역하면서 우리말 문장들을 굉장히 많이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도 우리 그, 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식자층들은 한문 문화권이었잖아요. 한문. 그리고 일본은 더더군다나 자기네들의 언어를 우리처럼 한국말, 한글, 훈민정음 같은 한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래가면서 이 한자에서 적당히 따가지고서 자기네들 소리에 적당히 맞춘 이런 것들과 지금도 한문, 한자를 그냥 바로 섞어서 글을 쓰잖아요. 심지어 그 한자 글자들을 읽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뭐 어쩐다는 둥, 저는 사실 일본말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장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읽기는 쉬운데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본말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한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적어도 이, 저기, 메이지 유신 그 이전 뭐 이렇게, 저기, 뭐 대정연간이라든가 소위 일본이 그 개화하던 시절, 예, 개화하던 시절 이전까지는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이 한문 문화권이었단 얘기고, 이게 이제 개화를 하면서 적어도 이제 민중의 힘을 받아들여서 일본도 그, 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지배계층 엘리트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민중의 힘을 빌어야 되잖아요. 그 민중의 힘을 빌기 위해서는 언어, 읽고 쓸줄 아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서구의 근대도 그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그, 이, 읽고 쓸줄 아는 사람, 자기네 나라 말을 바로 자기네 나라 글자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시작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발명이 서구를 제국주의로 세계를 제패하게 한 어떤 기틀을 다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기네 글자로 자기네 말을 기록을 할수 있게 되면서 일본 문학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그 발달한 문학들은 그 일본어라고 하는 일본 문장의 어떤 표본적인 모습들을 갖추게 되어 가는데, 왜 괴테가 문인들이 이 모국어를 만들어내고 민족을 발명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게다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우리가, 이, 저기, 그, 국한문 혼용에서 급격하게, 그, 순국문으로 된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작가들이 생각하게 된 배경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글로 써야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욕구와, 근데 그 현실적으로 말하는 말들은 보면 여러분들도 뭐 제가 얘기할 때도 아시겠지만 정확한 문장으로 얘기를 잘안 해요. 예, 대충 분위기 이렇게 따라서 얘기하다가 말이 통하겠다 싶으면 마침표 안 찍고 그냥 넘어가고 하니까 우리말의 정확한 구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문법을 다 배우기 때문에 알지만 한 저기 19세기 말 이때 작가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민스러웠던 거죠. 이 고민스러웠던 것들을 일본 그이 우리보다 이제 좀 먼저 개화한 일본의 작가들이 순 일본어로 되어 있는 소설들을 번역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일본 말이 전 세계적으로 어순이 똑같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 이 세계에서 몇개안 되는 종류의 언어잖아요. 정말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가 아마 일본하고 우리가 상당히 옛날에 같은 민족이었다가 갈라졌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같은 어족이죠. 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을 번역을 한 것을 우리 문장으로 바로 가지고 와서 쓰면 약간 어색하기는 한데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구문을 정리를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걸 이만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번역을 통해서 우리 문장을 다듬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고찰해야 된다. 이마의 얘기는 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문항을 해오고 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문화의 높이와 깊이가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토양이 되어 있어야 이식이 되는 거잖아요. 뭘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데 땅이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하고 아무 수분도 없고 영양가도 하나도 없다면 그 나무는 죽죠.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풍부한 토양이 있기 때문인데, 이 토양 속에 우리가 일본 것들을 받아들여갖고 지금 이만큼 우리의 문학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마는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고, 백석은 이마보다 후대 사람이죠. 약간 뒤에 태어났어요. 백석은 번역 작업을 통해서 외국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꿔놓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백석의 시를 보면 당대 시인들의 독특한 어법들도 드러나 있거니와 나름으로 굉장히 특이한 구문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문법이 안 맞는 문장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되게 아름다운 가락들, 아름다운 운율들이 들어가 있죠. 저도 가끔 가다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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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버릇은 백석한테서 배워온 것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일제하에서 빠져나와서 빨리 1945년 해방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군요. 어제 신청해 주셨는데 못 들려드린 곡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SG311님인가요? 예, 출첵하면서 김시연 양의 야이 돼지야를 신청해 주셨는데, 예, 이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돼지야라니, 어떤 노래일까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요. 약간 떨리는데요? 자, 어쨌든, 건너뜁시다. 사실, 이 백석에 관해서는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 1987년도에 이동순 시인이 백석 시집, 시전집을 냈고요. 그때부터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김자야 여사가 내 사랑 백석이라고 하는 책을 냈죠. 그리고 이제 한길사에서도 백석 평전이 나와 있고, 제일 유명한 거는 작년에 윤도현이란다. 안도현 시인이 시를, 적어도 박근혜 정권이 물러가기 전까지는 나는 시를 안 쓰겠다라고, 예, 시에 관한 절필 선언을 하고서 팍 틀어박혀 가지고 썼던 책이 백석평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뭐라고 할까, 이 안도현 시인의 백석에 대한 사랑이 구구절절히 묻어나고, 가끔 가다가 약간 이 저기 그 학문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백석을 정말 잘 그려놓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그려놓은 책이거든요.
어제 백석 평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누가 쓰셨던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정말 눈물 나는 책이 맞아요. 예. 이래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백석 평전을 읽어서 다알수 있는 이야기라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백석 평전은 한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내 사랑 백석은 뭐 굳이 사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안도현 시인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시집도 낸 적이 있어요. 안도현 시인은 자기가 20살 때 백석의 시한 편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백석을 베껴서 살고 싶었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백석에 빠진 분인데 어떤 점에서 백석에게 빠지게 되었을까? 어떤 시인들이 백석에게 빠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누구에게 빠져서 살았는가 하는 걸 더듬어 보니까 뭐 여러 사람한테 빠졌지만 윤동주한테도 좀 오래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원주님께서 팝을 나누기 좋아하고 연줄로 등단시키던 문단의 현주소가 윤동주 시인과 맥을 같이 하나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윤동주의 존재를 남한에서 몰랐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남한이 아니라 조선에서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백석이 건너뛰어서 만주로 갔다가 북한에 머무르게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게 좋겠죠. 예. 아, 방금 들었던 야이 돼지야라는 곡이 단원고 고 김시현 양의 노래였다고 하네요. 아이고 저런, 제가 이런 거잘 몰랐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팍 찔리네요. 잠깐만요. 소소님 신청곡 트윈폴리오의 낙엽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윈폴리오의 윤형주가 이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 정도 되죠. 예, 6촌인지 상당히 촌수가 좀, 4촌은 아니고 촌수가 조금 있는 동생인데, 이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가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만주에서 수습, 용정 마을에서 수습을 해가지고 남한에서 발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을 세웠던 예, 그런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단원고 김연 양의 노래였다는 걸 제가 미처 몰랐는데 갑자기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자, 이 참. 참 그렇죠. 그 일제하의 백석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아, 우린 정말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세월호 그리고 단원고를 생각을 하면 우린 정말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예,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백석이 자, 백석이 만주로 1939년도에 갔다고 어제 제가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건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이때 이제 39년이냐 40년이냐라는 썰이 분분해요. 뭐 무슨 저 일정표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때쯤 갔다라고 재구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재구성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여하튼 39년 말에서 40년 초에 백석은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왜 갔을까? 이건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백석이 만주로 가서 어제 저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제의 측량 기사로 일을 했다라고 하죠. 사실 이건 짐작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 백석이 그 일종의 말단 관리 내지는 그 뭐라고 할까 용역이죠 용역? 예, 용역으로서 만주국 관리가 되어가지고 관리라고 하니까 되게 높은 사람 같아. 예, 만주국의 이 용역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그냥 측량 기사가 되었을 것 같고 이 측량 기사가 되었을 것 같은 이 막연한 분위기가 그 김연수의 밤은 노래한다에 이제 살짝 묻어 나오기도 해요. 거기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 어딘가 좀 느낌이 좀 그렇죠. 여하튼 이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부러지게 정치적인 색채를 보였던 적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 러시아 소설 같은 것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좀 세련된 댄디 같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그 폭압적인 통치 그리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것만 틀림없습니다. 힘들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주의자들처럼 내놓고 그 저항운동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해서 만주로 가게 되었을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짐작을 많이 하는데요. 안도현 시인에 따르면 아마 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더 이상 문화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내부 분위기, 예, 창씨 개명을 하라고 하고 황국식민이 되라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만주국을 자기들이 괴뢰국가로 키우기 위해서 우대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선일보에서도 선전을 이제 국책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보면 만주국에를 가면 땅도 생기고 그리고 이 그 일제의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 그 조선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고 환멸감이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도 어렵고 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북방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때 백석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백석이 그 만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건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마 찾아보면 앞으로 자료가 더 많이 나오지 싶지만 크게 알려져 있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그 만주로 갔을 때 만주에서 펴내던 신문이 만선일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시 북한으로 넘어간 박팔량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만선일보를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예, 한 40년 이때 정도 되면 반도 조선 반도에서는 우리말로 된 신문 잡지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본말로 원고 발표를 하라는 압력들이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우리말로 문학 작품을 발표하던 문장, 문평론 이런 잡지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폐간하고 자진 폐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폐간하고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도 폐간하고 그렇겠죠. 이런데 만주에서는 만선일보는 조선말로 발행을 했고요. 조선말로 된 시를 쉽게 해주기도 했죠. 이거 자체가 친일적인 신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로 된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쉴 구멍이 조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은 만주로 간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시라든가 기타 작품을 발표를 하고 나중에 이러한 작품들이 이 사람이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약간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든가 역사적인 사건들 또는 역사화될 수 있는 현재의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게 매사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 그 한겨레신문에서 그 왜 올바른 역사 교과서에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실었던 것을 놓고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약간의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아 물론 그런 광고 안 실으면 훨씬 좋겠죠. 훨씬 좋겠지만 사실 한겨레신문이 덩치라는 게 있고 그 덩치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정말 광고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구독료만 가지고 그 신문사를 유지할 수 있는 신문은 대한민국에 어떤 신문도 없거든요. 구독료를 월간 한 4, 5만 원 정도로 높이고 그 유료 독자가 한 40만 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겨레 종이신문을 한 달에 4만 원을 주고 사볼 독자가 과연 4, 50만 명 이상 한 100만 명 되면 더 좋겠지만 과연 있을까요? 그 정도 되면 광고 안 받고도 할 수 있대요. 근데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광고가 필요해지겠죠. 국민TV가 놓여있는 딜레마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TV도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앞으로 좋은 방송을 유지해가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미협조합원들이 그 청취료를 내잖아요. 한 달에 11,000원. 근데 그걸로도 부족한 것은 이제 광고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조합원들이 광고를 하셔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 이 상황에서
조합원은 아닌데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광고를 하고 그 내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협하고는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업체였다라든가 또는 심지어 미협의 이데올로기와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나 특별히 뭐 정치색은 없지만 약간 소비지향적인 이런 광고를 비용을 지불하고 하겠다라고 하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어제 그 한겨레 광고 사태를 놓고서도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서서 죽을지언정 꿀고 살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안 되면 문을 닫지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만선일보에 조선말로 된 시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아예 아무도 시를 쓰지 않아서 조선말 지면 자체가 없어지는 게 더 나으냐. 항상 이런 딜레마들이 우리는 있고요.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별 생각 없이 어떤 쪽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그 어떤 쪽을 선택한 사람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할 수 없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일 때 나는 죽을 거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너도 죽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제하에서 이 문인들의 이 친일 행적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살필 때마다 미당 서정주라든가 또는 뭐 춘원 이광수라든가 오윤숙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일한 사람들 그야말로 학도병으로 나갑시다 하고 막 시 쓰고 막 이 저기 또 소설 쓰고 어디 가서 강연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지만 만주 가가지고 만선일보에 시작품 좀 발표했다 국민문학에 시작품 한두 개 발표했다 이런 것도 몽땅 친일파로 불러야 될까 그때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완전 절필을 하고 완전히 숨어서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사라져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여하튼 저의 입장을 얘기하란다면 저는 제가 일제하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면서도 이육사의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히. 죽을지도 모르고 또 내가 뛴다고 해서 해방이 온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육사도 광복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하지만 광복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천고의 뒤에 천고의 뒤에 달기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도 예. 벌벌 떨면서도 죽으러 갔겠죠. 근데 벌벌 떨면서 죽으러 못 오는 사람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도 되게 옆으로 듣네요. 여하튼 육사가 아니라 이 백석은 정치의식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라 댄디고 아주 부잣집 아들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집 아들이라 댄디고 외국 문학의 세례를 많이 받아서 정신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고 하지만 점점 옥죄어오는 일제의 이 탄압 이걸 견딜 수가 없는 나머지 예, 사랑하는 자야 여사를 버리고 예, 간 겁니다. 갔어요. 만주로 갔다가 해방 후에 왜 많은 문인들이 일단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북쪽을 택해요. 근데 왜 북쪽에 그냥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한으로 와야 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었고, 이게 이제 비정치적인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에게 정치색이 없으면 남들도 나를 정치색이 없다고 봐준다라는 건데, 백석은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실제로 1940년대 들어가면서 일제가, 우리의 문단에 강요했던 거는, 적극적인 부역 더하기, 순수 문학, 정치색 없는 문학이었어요. 이 정치색 없는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독재 정권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문학이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순수하다, 정치색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이데올로기, 기존의 탄압, 기존의 독재, 기존의 식민주의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저항 안 했죠, 당연히.
백석 입장에서 볼 때, 백석도 그렇게 정치색이 강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말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몰 정치적인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던 것도 만주를 선택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안도현 시인은 얘기하고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리가 없어도 그랬다고 우기고 싶어요. 왜냐? 전혀 이데올로기적인 색채가 없을 것 같은 백석 같은 시인들이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노래를 한곡 들으면 이야기를 마무리를 못할 것 같고, 신청해 주신 곡들은, 다 끝난 것 같으네요. 예.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조금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었어요. 아, 수선화님이시구나. 예, 수선화님이 어제 울었다고 쓰셨는데, 백석평전을 읽으면서 앞부분에서 너무 멋있어서 재수 없었고, 예, 그 뒷부분에서는 장작 활동도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시인의 모습에 착잡했다고, 예, 특히 북한에서, 예, 그랬죠. 예, 그 이야기를 아마 내일쯤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45년도에, 예, 저기 백석이 해방이 되고 나서 신이 들어왔다가,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그 백석평전의 앞부분, 안도현 시인은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잘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8월 25일 정도 되자 소련군이 남북으로 통하는 이 38선의 철도를 차단을 하고, 9월달이 되자 미군이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8선에서 철도가 끊기고, 완전히 통행이 이렇게 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히고, 그리고 이 철도를 운영을 하던 기술자들, 일본인 기술자들이 싹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야말로 기관차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 정주까지, 그 신의주에서 정주까지 2시간인가 하면 가는 거를 5시간, 6시간씩 막 걸리고 이래가지고, 신의주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만 해도 아주 그냥 쩔쩔매면서, 심지어 그 정주 다음의 역이었는데 집이 내려서 걸어가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고향 마을로 돌아갔으니까, 뭐 평양이라든가 또는 뭐 서울로 그때 당시 바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문제의 조만식 선생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오산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오산학교에서 백석을 가르친 선생님이었는데, 백석집에 하숙을 했다는 썰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예, 백석을 가르친 선생님인데, 백석이 워낙 외국어를 잘하니까, 조만식 선생이 해방 공간에서 그 민족주의 진영의 대표자로서 북쪽에서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만식의 통역 비서를 했대요. 통역 비서를 했으면, 백석은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주의 진영이고, 이쪽 진영 사람들은 나중에 남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왜 백석은 남았을까? 이게 참으로 수수께끼죠. 네,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 백석 이야기. 어쨌든 백석이 남쪽으로 오기로 왔네요. 와서부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는 데까지밖에 못했어요. 제가 옆으로 너무 많이 새서 그렇지만, 백석 이야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주에 다할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백석뿐만 아니라 임하도 그렇고, 우리 민족사를 빛낸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 같은 시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두 주만에 다 하겠습니까? 단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그 엽서를 통해서 우리 그 미협 조합원님들, 청취자들과 제가 마음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오늘은 노래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김현성의 국수가 먹고 싶다를 들려드렸죠. 예, 국수가 먹고 싶다. 근데 이 백석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에 실려있던 시예요. 예, 제가 마지막에 이 시를 소개를 하려고 했지만 못했으니까, 어제 소개를 했었던 시를 노래로 만든 김진휘가 부르는 흰 바람벽이 있어를 들으면서, 오늘은 들으면서 대강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